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창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도 상당히 짧음으로 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몇백만 원을 들여서 관리반에 오려고 하십니까? 저 같으면 어차피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뭐 독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싼 인강 종합반은 끊으셔가지고 열심히 독학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반에 오고자 하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관리를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모의고사 문제 받아서 풀고 그리고 그거 해설 보면서 첨작하고 그게 끝일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령 답안을 쓰면서 기록형 답안을 쓰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받아 가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조금 상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학원 입장, 그리고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75명 말고 한 100명, 200명,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네, 인원 제한 없이 막 수강생 받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그러면 75명만 딱 한정해서 받겠다는 것은 강사들이 더, 뭐랄까,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겠다. 찐득하게 관리해주겠다.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지 가능하면서도 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아, 내 친구는 이 학원 갔으니까 나도 이 학원 가야지. 부안해동 하는지. 우리 특히 로스쿨이면 특히 문과 중에서도 상위 탑티어에 속하는 그런 인재들인데 왜이 관리반 선택에 있어서만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유한 변호사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공익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1년 동안 한번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 저는 김유한 변호사님 옆에서 실무수술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수험생보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솔직히 김유한 변호사님 강의 구력 정도면은 그냥 준비 안 하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단에 올라오셔서 강의하시더라도 명강이 됩니다. 그런데 꼭 강의 전날, 강의 진도 그 시간만큼 교과서를 다시 리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습을 하셨던 거죠. 아무도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바로 공익. 즉,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는 그게 바로 그 김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동환 선생님, 그리고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아무런 보상 없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예, 여러모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저는 아직 경력이 많이 차지 않아서 남는 게 시간인지라 저는 개별 상담을 요청해 오면 딱 하루에 한 분만 상담을 합니다. 왜? 그분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가면서 이게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1시간이라도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좀더그 상담에 깊이 있는 상담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진중한 의미에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가면서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이걸 고치면 합격하겠지라는 것을 통해 또 자신감을 얻으시는 거고 또 내가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들으시면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자신감을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진정한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로벤져스 팀을 한번 믿고요. 한번 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11기니까 여러분들과 기수상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4월까지만이라도 다녀보세요. 4월까지 다녀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 맛보기로 아, 정말 관리 제대로 해주더라. 예. 윤동환 선생님께서 아침에 지각하면 전화해서 왜안 나오냐고 전화도 받아보고 그러시면서 아, 이만한 학원 없다라는 걸 한번 몸소 느껴보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급적 2월에 뵙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